강제 소꿉놀이 3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니켓절을 뛰어넘는 충격을 와빌리지 콘텐츠 최초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삼각관계랄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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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여러분들께 잠깐 주의사항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역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플레이어 유일하게 데몬이 없는 자 프린세스 커밍유 히메사마 오늘 컨텐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들은 게 없는데 강제 소꿉놀이 자, 계약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민수 씨는 여기다 사인을 하시면 돼요. 읽어보고. 이거 읽는 거면 원호가 읽는 걸로. 그냥 읽기만 하면 되죠? 계약서 1조. 주인공은 해당 콩트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2조. 금일 대본은 와빌리지의 정을 생각해 주인공은 탈주를 제외한 자유 리액션 대사를 칠 수 있다. 자유래. 막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참아야 할 필요도 없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아,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은별이가 족 같은 짓 하면 쌍욕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 해도 상관없어. 3조. 단 이번 대본은 특별 제도인 라이브 리허설 제도가 도입된다. 리허설? 응. 리허설을 라이브로 한다고? 오늘은 컨텐츠가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한 번에 리허설을 여기 생방에서 진행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토대로 본 무대를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뭐야, 그거 똑같은 거 똑같이 두 번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리고 요 마지막 거 특약은 미미짱께서 네, 직접 맞아요? 읽고 네. 본 계약자는 계약 내용 불 이행 시 여장 강남 야킹 방송 여장 강남 야킹 방송을 한다. 플러스 본인 이거 은별이 쓴 거야. 은별이가 그래도 확실히 아내 나에 대해서 본인 향수 정보를 만천하에 공유하고. 아, 여기. 자, 지금부터 이제 슬레이트를 칠 거예요. 자, 치시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신 1111.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관은 와빌리지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는 평행 세계의 와빌리지. 이 세계관에는 은별이가 사랑받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은별이가 사랑스러운 세계관에서 같이 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하기 싫어. 어? 우리 귀여운 막내 은별이가 뭐라고? 해봐 이 새끼야. 우리 귀여운 은별이가 어디 갔지? 뭐라고? 감독이 겸디 여기 왜 안 오지? 겸디 은별아! 은별아! 와, 귀여워! 이쁘다. 사랑받는다. 귀엽나? 끔찍해. 깜찍해. 은별이랑 인사 한 명씩 해보자. 아우, 이쁜 우리 애기 왔다요. 오늘 인사해야지. 아유. 아버지 인사하셔야죠. 잘 지냈니? 아, 그럼 오빠. 그리고 우리 하지 마. 아씨, 빨려. 건드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누구게? 잠깐만, 나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구게? 아, 씨발이야. 건들지 마. 내가. 와, 싫은 거예요, 형님. 형님. 우리 애기 가녀리, 가녀리 손바닥이. 어디야 가녀? 나보다 팔뚝이 더 큰데. 나보다 팔뚝이 더 큰데. 후회 좀 빨리, 엄마. 후회해줘. 아파, 여기 아파, 여기 맞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 시간 목소리 못가네. 친절한 양갱양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원호군 그리고 듬직한 바나나군 그리고 우리 낭군. 와, 부러워.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은별이가 지금 잠시 눈 가리고 인사하고 가족 소개 이렇게 두 가지만 했는데 이렇게 낳고 난리 치면은 안 되지. 우리 귀여운 은별이 봐. 반지 꼈다고? 잠깐만. 오빠 손 크다. 한번 재봐도 되나? 한번 재봐. 우리 나도 재고 싶다. 와. 진짜 재볼까 그럼? 대본대로 해. 은별아. 미스 부럽다.
형님, 형님 원테이크에 가야죠. 아, 집 가고 싶어요, 형님. 아, 알았어, 뭐야. 사과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지? 눈 보고 해도. 네. 잠깐. 근데 은별이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오늘 오는데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 그래서 다들 내비 못 쓰나 해가지고. 내비? 난 티맵스지. 티맵? 나도 티맵. 나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 왜? 아니 어딜 찍든 자꾸 민수 오빠 마음속 사거리. 야 이 씨발년아. 와 부럽다 민수. 와. 우리 귀여운 은별이가 혹시 장기자랑 준비한 거 있니? 나는 우리 귀여운 은별이가 아니, 안 보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걸 보지 않으면은 영영 이 세계관에 갇혀 있어야 될 거야. 빨리 뭐 보고 싶나? 나는 은별이가 하는 것 중에 되게 센스 있고 귀엽고 재밌게 하는 삼행시. 삼행시 미미짱으로 해줄게. 은 띄워달라롱. 미 미타이. 그게 뭔 뜻이야? 보고 싶냐는 뜻인데 형님. 미 밑에 날 보란 뜻인데 형님. 짱짱짱 언니 짱 짱짱 오빠 짱 이란 뜻인데 형님. 형님 눈웃음 봐줘. 와 어머니 빨리 나만 그래. 아니 씨발 나만 그래 얘들아. 아니 얘들아 나만 족한냐. 우리 막둥이 떠는 거 봐. 어떻게 막둥이 빼고 싶나 봐. 그러면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행시나 다른 건 없어? 사행시 할 수 있다롱. 어? 사행시 어려운데 어떤 걸로 하면 될까? 근데 조금 엣지한데 다이조브롱? 아 다이조브 다이조브. 아 여기 다 성인이야. 그래지야 사행시 다롱. 아 진짜 지 같은 거 씨. 뭐야? 와. 부. 그래지야 사땅. 그래지야 사땅 뜻입니다 형님. 네. 레이스도 달렸다? 뭐 족같은 거 달렸다는 뜻인데 지 지금 만져보고 싶어. 나 씨발 마지막 아. 마지막 운 아니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본다고. 호사가 뭐라고 생각해? 호사는 그냥 뭔가 잘 살다 간다 뭐 이런 거 좋게 떠난다. 은별롱은 개인적으로 복상사. 아 이 미친년이네 진짜 씨. 이건 내가 대본에 안 넣었어. 아, 얘가 네. 넣었어. 어? 저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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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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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눈 돌리지 마! 저 잠시만요. 오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빠 이제 하나 남았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쁜 사람을 오래 보고 있으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자, 사랑스럽고 귀여운 은별이와 아이컨택 시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그거 하나만 알아둬. 네가 중간에 손을 뿌리친다든지 눈치 한다든지 젖컨 실컨 무한 반복할 거야. 얼마나 할 거냐면은 뒤에 래퍼 원호가 랩을 하는 동안이야. 아 정확히 말하면 랩은 아니고 시간 소절을 준비했어. 아이컨택 자 시작.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저런 건지 못하는 꿈과 너의 부재도 찾는 날 헷갈릴.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헤엄 헤엄 헤엄. 자 오 이 했던 행위들을 한 번만 하면 돼. 참고. 이런 데 여기서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은 나레이션부터 그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귀여운 은별이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은별롱. 은별롱 불렀어. 사랑 받나 귀여운. 은별아. 은별아. 드디어 좋은 거야. 은별아 무슨 일이야? 작가님 시스콤 스트레스성 변비 발작이라고 아시나요? 시스콤 스트레스성 변비 발작? 그게 무슨 병이지? 그 병은 시스콤에 걸린 오라비가 스토킹을 하면서 한 여자를 괴롭혔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질병? 대체 누구에게? 근데 뭐 하는 거야? 어제 원호가 제 방송 앞에서 제 팬티를 꺼내서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대본에 없는 내용 다 줄줄. 죽어! 죽어! 은별이가 쓰러져 버렸어. 은별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리허설이 끝났는데 다시 귀여운 은별이의 연기를 해서 민수에게 애교를 부릴 수 있는 주인공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부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상비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은별이 대체 배우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우리 귀여운 은별이는 어디 갔지? 대체 어디 갔지?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스토프. 어 잠깐만 이 사람은 민수가 이상형 월드컵 1위로 뽑았던 여자 스트리퍼. 나는 미도니 천재 아니야 진짜. 그런 것은 아니야 대본대로 해야 돼. 대본대로 해야 돼요. 어 잠깐. 자 그러면은 다시 슬레이트를 쳐보겠습니다. 어 저게 뭐지? 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네.